산업의 발달로 인류는 경제적인 풍요와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산업화가 계속되면서 가뭄과 홍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염된 환경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재해, 그렇게 세계는 반성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이자 지구의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환경 보호에 나서는 한편,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새로운 세금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금이 바로 환경세입니다. 환경세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나 물건에 거두는 세금으로 특히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사용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련된 환경세는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환경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탄소세와 에너지세인데요. 그렇다면 환경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환경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 OECD 조사였습니다. 이때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에너지와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조세들이 논의됐는데요. 특히 핀란드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이행되어 온 탄소세와 함께 현재까지도 스위스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일부 EU 국가들은 각 나라의 환경 목적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해 체계적인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탄소세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산업화된 모든 나라가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세를 실시하면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지구온난화 방지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범지구적 문제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쓰레기 문제가 논란이 된 몰디브는 2015년 11월부터 관광객에게 하루 6달러씩 환경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피해를 근거로 징수하는 조세를 환경세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환경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아닌 지구 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환경세를 내는 기업도 있습니다.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잘 알려진 파타고니아는 환경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기업으로서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매년 매출의 1%를 지구에 내는 세금으로 책정해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타고니아의 창업자 이번 쉬나드는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환경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녹색 성장을 위한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을 토대로 에너지와 환경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환경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환경세는 대기 오염 분야의 교통세로 시작해서 2006년부터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으로 개정돼 환경세의 부과가 시행되어 왔는데요. 휘발유나 경유에 붙는 세금이 바로 교통, 에너지, 환경세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정비된 도로와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비례해 휘발유나 경유를 소비하는데요. 결국 편리한 도로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큼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된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확충과 유지보수의 80%가 사용되고 15%는 환경 보전에, 3%는 에너지 개발에, 2%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사용할 것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2009년 폐지될 예정이었던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은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사라지면 필수 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2009년도 1차 연장 법안과 2012년도 2차 연장 법안, 2015년도 3차 연장 법안이 통과되면서 연장된 바 있는데요. 당분간 환경세는 유지되면서 더 나은 조세 체계를 갖추기 위해 면밀히 검토될 예정입니다. 환경오염에 대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환경세. 하지만 환경세만으로는 우리 삶의 터전인 자연과 환경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는데요.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환경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연을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지금부터라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